아니 제가 이제 개인 촬영 끝나고 태연이를 찍고 유닛 촬영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조금 탐험에 다녀오려고 합니다. 제가 가보고 싶은 데가 있거든요. 제가 또 팬분들이 푸바오를 좋아해서 저를 벨바오라고 많이 불러주시는데 저를 위한 공간이 있어요. 가보시죠. 여기? 바로 여기인가? 나왔다. 아니 여기가 아까는 좀 밝았어가지고 아까는 푸바오의 그런 공간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무서워졌네요. 그래서 제가 아까 막 셀카도 찍고 했거든요. 요즘에 푸바오에 굉장히 빠져있겠네. 여기 들어오자마자 푸바오다 하면서 푸바오도 아닌데 푸바오다 하고 왔거든요. 그래도 어두우니까 얼굴이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. 여기를 꼭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. 왜냐면 제가 요즘 푸바오에 진심이기 때문에 여기 왔다 갔다 했어요. 근데 이렇게 하면 약간 무서워질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어두워서. 그쵸? 무섭죠 지금. 아이님 겁먹지 마세요. 그렇습니다. 여기 있고 제가 또 이제 이번에 네버랜드에서 아이님이 좋아해 주셨으면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높아요. 진짜 높습니다. 높아서 뭔가 애드립 부분이 또 다른 곡에 비해서 애드립 파트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 애드립 파트가 뭔가 좀 청량하게 벅차게 그런 감정이 느껴질 수 있도록 아이님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노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어디서 민중공주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서 소리 들으니까 되게 무섭네. 그러니까 저는 무서우니까 다시 저 밝은 곳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유닛 촬영하고 오겠습니다. 바이바이.